아니, 유라씨 안녕하세요? 유라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데? 예? 네? 유라씨? 네? 뭐 하세요? 아, 저 오늘 쉬는 날이라. 아니, 유라씨? 네? 뭐 하... 욕 나올 뻔했어. 아, 얼굴이 빨개졌어요. 순환이 되는 느낌. 아, 그래요? 저희 집에 웬일이세요? 아, 그게 네. 아니, 바깥에 이렇게 있는데 네. 뭔가 야릇한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야릇해요? 뭔가 계속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 그런 이렇게 아,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 혼자 혹시 뭐 하시나? 예? 그래서 제가 혼자 뭐 하시면 제 도움을 좀 아, 제가 쉬는 날이라서 네.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남의 고통이 즐거우신가 보죠? 아, 지금 고통스럽지만 시원한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쉬는 날인데 네. 이렇게 요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쉬는 날이 대화할 수 있겠어요? 알 터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로 써요? 아, 아파. 아. 네, 그러면 네. 뭔가 이게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얘가 묻고 있다. 네. 여기에 알을 풀어주고 여기에 알을 먹일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너무 아프네. 한번 소개를 한번. 이게 사람 잡는 풀리오 마사지라고. 아니다, 여기 다리에 있는 종아리 나를 네. 다른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그 정도로 강도 갔어요? 네. 오. 강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 있... 왜 제일 세게 해놨어요? 아... 지금 몇 단인데요? 2단이요. 아, 2단이에요? 몇 단까지 있는데? 3단까지 있는데요. 1단도 아파요. 근데 제가 네. 이거를 꽉 세게 안 조여놔가지고 2단으로 그냥 했는데 네. 이쪽 알 부시는 줄 알았는데. 아, 약간 거짓말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오빠도 이런 소리 안 나나 보자. 아, 제가 오빠인가요? 아. 아무것도 말을 못하겠네요. 네. 아, 이게 뭐냐면 네. 다른 데는 광고가 저는 못 봤는데 이전 인스타 광고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이거 풀리오 무선 종아리 마사지. 제가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아파가지고 서서 일하고 해서 남편한테 링크를 보내줬었거든요. 네. 근데 무슨 되도 않은 자기 손으로 주물러주겠다면서요. 몇 번 주물러주긴 했는데 네. 그 제가 원하는 그 이렇게 누워서 가운데 이렇게 부셔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 그거 이제 정말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중간을 부셔버리면? 아픈데 남편은 작정하고 저를 주물러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봐 누워봐 이렇게 해서 다들 네. 자기 TV 보면서 이렇게 하나도 안 시원해요. 제가 그래서 마사지 샵을 집 앞에 끊어가지고 네. 거길 다녔어요. 근데 종아리만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종아리만이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하체 인데 허벅지랑 종아리인데 저는 허벅지는 고사하고 여기 아킬레스건이랑 이쪽 좀 해달라 몇 번 다녔는데 이제 우연히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사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살려고 제가 이거를 링크를 보냈는데 몇 번 무시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딱 협찬이 들어가지고. 아, 맞습니다. 아. 근데 그 뒤로는 제가 남편을 귀찮게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좀 좋은 게 네. 제가 원래 그 제품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7땡땡 있어요. 네. 7땡땡 뭐 그인데 그건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넣고 뒤로만 하는 거 있었거든요 원래.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서만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좀 좋은 게 네. 무선이라 좋아. 자기 다리 종아리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딱 해놓고 네. 빨래 가지러 가세요. 로봇가 돼요? 이제 빨래 가지러 서서 봐봐요. 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거지 해도 돼.
탔다 해도 되고 내 빨래 가지러 갈 때도 아! 왜 안 가요? 어, 빠져야지 걸을 수 있어요. 해줘야 돼. 집안일도 집안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걸 신고? 네, 저는 네 아픈 걸 즐기기 때문에 아픈 걸 즐기기 때문에 막 네. 광도를 제 마음대로 쪼였다 하는데 이게 좋은 게 온열 기능이 있어서 어, 네. 여기에 전원 버튼 이게 온열이에요. 이걸 제가 안 켰거든요. 네. 이거 1단, 2단, 3단 하면 뜨거워요. 아 그래요? 네. 뜨거워지고 이것도 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압 조절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지금 네. 정확히 3주 정도 썼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다리를 읽죠. 어 잠깐만요. 이 자국이 나셨네요. 자국이 지금은 제가 중간에 꺼서 그래요. 아,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자국이 이렇게 나는데 중간에 꺼서 그런데 이거 한 와 자국 봐. 딱 한 기능 하고 나서 제가 본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다리를 자기 사이즈에 이렇게 딱 맞게 놓았죠. 네. 다리 기부스 하듯이 네. 종아리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강하게 해요. 이렇게 하고 얘를 누르면 이것도 압으로도 얘 자체에서 아~ 압으로도 되는데 이렇게 조금 덜 다쳐도 그럼 압으로 할 수 있네요.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놨죠. 근데 네. 만약에 내가 이거 아 진짜 딱 맞게 너무 잘 해놨다 근데 이 상태로 매일매일 쓰고 싶다 그럼 이대로 벗습니다. 아 지퍼. 네, 지퍼로. 이게 국내 유일하게 지퍼랑 벨크로랑 같이 있는. 아 그래요? 첨단이네요 그러면? 멀티죠? 아, 이렇게 해서 이건 간편하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아까 해놓은 대로 네. 지퍼로 열었다 벗었다 할 수 있고 이걸 강도를 실제적으로 조절하는 사람도 있대요. 지퍼로 열고? 네네 지퍼로 이렇게 틱틱이로 안 하고 지퍼로 어. 열고 닫고 하시는 분들. 그 사진 유명하잖아요. 이거 풀리오 요거 차고 길 걸어다니는 여자분 사진 있거든요. 아 진짜요? 남자친구랑? 아 진짜? 예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전 처음에는 사실 풀리오 건 제품인지 몰랐고 네. 그냥 남편한테 보라색 종아리 한 아, 보라색 맞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제 오늘 이 유일무이한 오늘 하루 휴무가 몇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또 네. 해야 되거든요. 다시 껐다가 이게 전원 버튼. 어 그럼 지금 많이 써봤잖아요 이거를 며칠 3주 정도? 네. 이게 써봤을 때 좋은 점 뭐 이런 것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이걸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퇴근하고 나와서 항상 했어요. 퇴근하고 매일매일 해도 되는지는 네.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했거든요. 아 그래요? 피디님한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하고 네. 살짝 걸었을 때 다리가 달라요. 왜냐면 피가 쏠려서 그런 다리가 좀 두껍거든요 저는 원래. 아 근데 이런 기계가 이 정도로 막 세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순환을 해주는 거겠죠? 꽉 비틀어서 알을 그냥 깨부시는 느낌으로 쪼였다가 피가 안 통해서 얼굴이 빨개져요. 그냥 네. 와 오. 이렇게 옛날에 손 이렇게 정정 이렇게 하게 하는 거 있지? 에, 에. 이렇게 그런 느낌. 근데 진짜 세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어 그래요? 좋아가지고 네. 제 친구도 이거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걔는 왜 쓰는지 몰라요. 다리 짧은데. 저는 다리가 넓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게 제가 말하자면 일단 이거를 좀 표현할게요. 네. 이 보라색 풀리오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는 네. 알을 깨부셔준다. 이게 무선이 없는 게 일단 너무 좋은 거. 무선? 응, 무선인 거지. 아, 아, 뭐 줄을 안 달고 다녀도 된다. 그렇지. 이렇게 있다가 원래 그 옛날에 제가 써 안마기는 네. 코드를 꽂고 해야 됐었으니까 거기서만 네.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돌아다녀도 되는 거 좋은 거. 어. 그리고 이게 줄 서서 사야 되는 제품이래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여기 이런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는 이 시각적으로 색감이 꽂혀서 그런지 보라색 그거 사주면 안 돼. 끝났어요 이제? 네. 계속하고 열 번 하고 싶다. 제가 이제 얼마나 아 미센지 아 이렇게 벗어도 되고 저는 네. 저는 자꾸 이거 생각 못하고 이렇게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어서 너무 좋죠. 지퍼도 있고 벨크로도 있어서 이렇게. 우와 이 정도로 세다고요? 네. 옆에 한번 보여주세요. 엉둔 거 아니에요? 헐 이렇게 얘도 별명이 있네. 뭐요? 열남편 안 부럽다 투. 남편이 주물러주는 것보다 저는 여기가 보통
어디가 제일 아프냐면 항상 여기가 아프거든요. 네. 일하고 오면 여기를 막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여기를 터트려주네요. 아 그래요? 해봤으면 좋겠다. 아 저 한번 해볼게요. 네 해봐요. 제가 엄청 세게 할 거예요. 몇 단이에요? 저도 똑같이 해주세요. 아 근데 피디님은 한 3단 해야 남자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넌 죽었다 이마. 왜요? 제 속 마음이 소리로 나버렸어요. 넌 죽었다 이놈아. 시작하지. 죽어봐라 이놈아. 죽어봐라 이놈아. 뭐 저는 괜찮은데요? 그래? 네. 그럼 한 단계 더 올래래? 아니요 일단 이거 체험해볼게요. 몇 단인데요? 지금. 제가 좀 느슨하게 했나요? 아, 그럼 또 더 빵빵하게 해야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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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이 들어오는데요? 네. 이렇게. 오. 오. 으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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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봐라, 이놈아. 우와. 피디님 표정 좀 찍어도 돼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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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빠져야 돼요. 우와. 시원하지? 얼굴은 왜 빨개진 게 아니라 하얘졌어요? 아니, 얼굴이 왜 그래요? 이거 왜 이래 아파요? 이게 압이에요. 제가 맨날 그렇게 소리 내는 이제 짜고기 좀 없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우와. 우와. 아, 여기가 발바닥이 까매졌어요. 발바닥이 까매요. 아우아. 와. 푸. 갈 때는 조금 이렇게 잠깐 또 발바닥이 발바닥 혹시 플리오 모델이에요? 발바닥 플리오 모델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색하면 보라색이에요? 와. 아니. 와 이렇게 세다고요? 네. 3단계로 하면 네네. 진짜 비명 소리 막 지를 정도로 아프거든요? 아 그래 3단계 해봤어요? 아니 2단계가 아프니까. 아 그래요? 2단계 내가 생각할 땐 전 2단계까지만 해봤어요. 근데 1단계도 일단 아파서 1단계도 일단 아파서 저는 네. 진짜 막 여기가 가만히 있는데도 여기 말 튀어나온 자국이 나는 그런 날 2단계 해요. 으아 온다 깨보시려고. 온다. 3단계는 안 해봤는데 3단계는 진짜 비명 소리고 막 으악 소리가 절렁할 정도로 엄청 아프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종아리 붓기를 빼주는 효과. 와 근데 이거 저는 강추입니다. 저는 와 이렇게 세다고? 저는 마사지샵 해놓은 거 지금 4만원 남았거든요. 네. 그거 받고 이제는 집에서 할 거. 근데 아마 이미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 마이 구독자분들 중에 쓰시는 분들 후기 남겨주세요. 맞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후기. 와 이거 진짜 세다. 일단 제 친구가 댓글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걔는 그리고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거 3단 하면 죽겠는데요? 아, 다 터트려주죠. 엄마 사줘야 되겠는데요? 저희 엄마요. 아 피디님 어머니 살아계세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아 이거 좀 이러면 안 되지. 아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 근데 털 때문에 자국이 가려졌어. 우와 자국 여기 봐봐요. 진짜 세죠? 와 장난 아니에요 이거. 오 털 때문에. 시원하다. 그럼 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시원하다. 어떻게 종아리 알 좀 부셔진 것 같습니까? 아 완전히요. 안 그럼 제가 한번 더 부셔줄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망치로. 아 아니요. 이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는 붓기가 다리 붓기가 좀 있으셔가지고 서서 일하시거나 네. 종아리가 좀 딱딱하다 알을 속된 말로 알을 좀 깨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 전 강력 추천이요. 아 저도 저는 진짜 붓기가 대단하거든요. 아침 비포 애프터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올해 그 3주 동안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대세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 명품에 주황색이 있다면 종아리는 보라색. 종아리 붓기에 보라색이.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가요? 네, 영상을 시청해주신 저희 삐약이님들을 위해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단독 할인 시크릿 링크가 있어요. 그래요? 네. 두 번째는 네. 댓글로 네.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를 갖고 싶으신 분들이 그런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네. 두 분을 선정하여가지고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랑 덤으로
압박밴드 연보라색이래요. 아, 저는 그래. 없어요. 저는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썼던 그 기계를 준다는 거예요? 네, 두 분을 선정해서. 오 꿀이죠? 저는 압박밴드가 같이 있진 않아가지고 저는 제가 원래 쓰던 압박밴드 살색 있거든요. 온열 하실 때는 또 그거를 끼고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어쨌든 두 분 이 갖고 싶은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두 분을 선정하셔가지고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랑 압박밴드를 풀세트로 오! 두 분을 선정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오 박수! 박수!